바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다 어색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갓세븐 되게 좋아해요. 엔시티 진짜 좋아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기 안 그래도 저걸 보고 있었어요. 아, 매주... 그 얘기한 거죠? 네. 결산? 한 달 결산? 아, 근데 한 달 결산 그럼 그렇게 해요. 근데 진짜 다음에 만나면 안 어색할 자신 있거든요, 저는. 연예인 친구 생겼어요. 드라마 나오는 것도 봤어요. 어린다. 유인물하네. 우린 인기가 여유 어? 그거 정말... 오늘은 어떤가요? 이거 별로예요. 오늘은 어떤가요? 일요일엔 인기가요. 이렇게 떨릴 수가. 이렇게 되게 좋은 기회로 인기가 MC를 맡게 됐는데 해피해피한 모습들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가 생기게 돼서 너무 좋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잭슨아 열심히 할게. 지켜봐줘. 잭슨이가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지켜보겠다고 무서운 눈빛으로 내가 있던 데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MC가 됐다고 하니까 우리 드림 애기들이 형 덕에 좋은 대기실 쓸 수 있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림 애기들이 가장 축하를 많이 해줬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혼자 여자니까 주인공을 맡겠습니다. 좀 말투가 좀 조곤조곤해서 뭔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신뢰도 네 신뢰도를 담당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이 중에서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최대한 밝은 모습과 애교를 다 책임지겠습니다. 빨리 미리 진지 월드 애교 하나 보여주세요 지금 앞으로. 진짜요? 네. 무인 작은 아트 중간 아트 큰 아트. 네 뭐랄까요? 오늘은 어떤가요? 일요일에 인기가요? 근데 그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어필을 하는 게 나 리허설? 네 시작! 오늘은 어떤가요? 일요일에 인기가요? 틀렸어. 오늘은 어떤가요? 일요일에 인기가요? 우리는 진지도! 본방사수!